자, 우리 뭐 이만갑을 대표하는 또 지식인이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평양 출신 우리 김길성 기자님의 강의를 한번 기대된다. 제가 오늘 5분 시간이 할당됐는데요. 네. 이 시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내 진심의 강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근데 강의 제목은 내가 버린 조국과 내가 찾은 조국입니다.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틀에 부합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자라면서 처리를 들어서부터 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. 그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.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는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. 이 노래입니다. 나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걸 자유가 없다는 것도 못 느끼고 그게 자유인갑다 하고서 그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. 그 다음에 운명적으로 또 이제 그 핵, 미사일, 군수 생산을 전담하는 그 비공개 분야의 정책 담당 기자로 임명됐어요, 제가. 그래서 거기서 17년 동안 일했는데, 네. 70년대 말, 80년대 중반부터 그거는 이 김일성 족속이 인민을 버리누나, 그 생각을 했어요. 왜?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, 76년도에 앞으로 인민 경제는 다 죽어도 군수 경제만 살려놓으면 거기서 박가마도 나오고 포도 나오게 만들어놔야 된다, 그렇게 말했어요. 그런 속에서 나가면 그런 충성스럽게 쓰지만은 집에 돌아오면 계속 욕했어요. 그 스트레스가 가셔지질 않아서. 그러면 자라다가 수령권이 훼손죄에 걸려서 본의 아니게 잡혀가서 40일 동안을 취소받고 나왔어요. 그 다음에는 내가 충정을 바쳤던 단 하루 한 토막의 자유도 없이 내가 헌신했던 그 체제가 그 잡혀갔다 나온다면은 정량이가 딱 떨어지더라고요. 무너져. 보기 싫어요. 다 김일성 광장도 보기 싫고 대동강도 보기 싫고 옥류관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요. 얼마나 정남이 떨어졌는지 거기 들었다. 근데 북한 정권이 다행스럽게 나를 추방시켜주더라고요. 추방도 얼마나 위대하게 간지 몰라요. 추방돼서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이 땅에서 살 운명이 아니다. 자유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어느 끝에도 이 나라보다야 낫겠지. 탈북을 했어요. 탈북을 했어요. 탈북하는 날이 잊혀도 안 돼요. 밤새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차마 더 내륙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. 저 뒤 북한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언성 남양에 내려다보는 그 앞산에 올랐어요. 올라서 24시간을 앉아 있었어요. 우리 온 식구가 속보되지 않은 심정으로 평양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아버지 미안합니다. 어머니 죄송합니다. 토끼 같은 내 동생들 너무 미안하다. 다 미안하다. 내가 꼭 살아서 돌아갈 거. 돌아가겠습니까? 너희 내가 돌아갈 때까지 죽지 말고 기다려라.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를 했어요. 그러면 떠났어요. 나는 그 자유가 그 어린 날에 나한테 심어준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는 이 나한테 세워준 그 혼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. 이 내가 대한민국에 왔어요.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올 때 우리 다 겪었죠. 우리 심정이 어땠어요? 좋아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. 맞아요. 얼마나 소름과 그 주눅이 드는 마음을 안고 그 절통한 원한. 저놈의 종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지고 가느라. 나도 이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선조들이 후손으로 당당히 나왔는데 내가 아주 재수 없이 저 우뚝내에서 태어나다니까. 맞아.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르나. 이게 가실라 가셔지질 않는 거예요. 비행기가 떠서 쭉 가는데 내가 눈도 한뜨고 앉아 있었어요. 근데 우리를 그 데리러 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오더니 여사님 대한민국이 보입니다. 저기 대한민국 땅입니다. 난 그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. 대한민국 그래서 나오신 분이 여사님 눈 좀 뜨십시오. 여사님이
이렇게 된 것은 여사님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? 여사님이 죄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? 여사님,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내가 탈북하는 좋은 가정이 이 마음속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쏟지 못했던 그 소름과 이 모든 것을 그 한마디가 다 녹여졌어요. 아이고야. 그 사람은 내 조국에 간다고 대한민국이 보인다고 했는데 눈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. 너무 너무 억울해요. 나한테도 저렇게 가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었겠는데, 나한테도 저렇게 환희에 넘쳐서 부를 수 있는 갈 곳이 분명히 있었겠는데, 나는 없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. 그게 그렇게 분할 수가 없더라고요. 대한민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몇 년 동안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소란하고 분주해서 우죽순처럼 터졌다 가라앉았다 터졌다 가라앉았다 이거 숙과 막을 듯이 해요. 내가 이걸 쭉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,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, 오늘날까지 내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.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 위대한 정치적 에너지예요.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있다면 5천만의 대통령님들이 사는 나라예요.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에너지, 이 에너지가 북한 땅까지 휩쓸고 나가는 그 에너지,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. 난 이 모든 것을 앞에서 한마디로 정립합니다. 통일된 자유 대한 만세. 이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